이번 주말에 야외 활동하기 무척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도 맑은 데다가 아침 기온도 점차 올라가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3도 이상 오르겠고요.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설악산의 단풍은 오늘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단풍 절정은 산 전체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오늘 설악산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에는 그 밖의 산들도 점차 절정기에 접어들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따라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에는 내일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대전과 광주가 6도, 대구는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모두 24도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진도 해상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